그냥 헤이! 아니면 뒤진 거 진짜로 난 잘 모르겠네. 아 이거야 봐봐. 아 대박. 카메라 체크. 아유 진짜 어디 체크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할 것은 이거 어떻게 먹방으로 해야 되나 리뷰로 해야 되나 대략 한 달 전쯤에 잼이라는 것을 구매를 했습니다. 잼? 여러분 잼 아시죠? 잼이라는 것을 구매를 했는데 그동안 왜 제가 그 잼을 리뷰를 못했냐, 그거는 뭐 따로 굳이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오늘 그 타비스 바게트에서 브레드 사왔거든요. 자 그럼 준비해볼까요? 카야잼은 없습니다. 카야잼 대신 제가 더 왜 이러지? 제가 준비한 잼들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마시멜로 크림. 잼이라고 하긴 좀 뭐한가? 로투스 크런치. 그리고 녹차 아몬드 스프레드. 쿠키 앤 밀크 스프레드. 이거 좀 기대가 돼요? 이거는 뭐 마트에서 판매하고요. 이것도 마트에서 판매하고요. 이거는 이거 제가 어디서 샀냐면은 기억이가 나지를 않네. 하 이거 무슨 그거더라? 응머 뭐 먹? 아 응머래. 오늘 뭐 먹지? 거기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같은 건데 거기서 막 이런 거 팔거든요? 이지치즈도 팔고 거기서? 아 오막상점. 예 오막상점. 오막상점에 샀어요. 오막사라무 이거 알아요 여러분? 아 녹차. 아 이거 롯데마트에서 팔아요? 지성합니다. 가격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. 산지 너무 오래돼서 가격을 다 까먹었어요. 가능하다면 자막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화면 이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인정해 안해? 해? 빵 가격은 알려드릴게. 빵가 요즘 안 들어오네. 천연 호모 정통 우유 토스트 2200원입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. 아저씨가 됐다는 친구 혼잣말하면서 노래 부르. 여기 왜 쿠폰코드 애들은 200개 다 세세 된다나 개새끼였다 마 시스바스테키야. 일단 근데 여러분 빵을 굽기 전에 말이죠, 특유의 맛을 보기 위해선 그냥 일반 빵에도 한번 먹어보는 그런 실험도 필요하잖아요. 인정해 안해? 그냥 해 인정 좀. 마시멜로요? 알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거의 뭐 무슨 뭐 그거야. 칼라 점토 초점 돌아와이 갸야 고마워. 일단 이거 잼 특유의 맛을 보기 위해서 이 마시멜로 크림만 그냥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쿠텔라 짱 맛있어요. 오 느끼해. 어 이거 아,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여러분. 너무 그 느끼하게 달아요. 그런 거 아시나? 아 이렇게 피곤하지? 와 대박이다 만 원. 마시멜로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볼 때 구운 빵에 같이 구워서 먹어야 돼. 빵. 천원 리액션 해드릴게요.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냥 마냥 달기만 해. 자 다음은 요거 75% 솔직히 맛있죠. 50% 당신은 이미 중독. 25%도 이제 딴 건 못 먹어. 아니면 뒤진 더 진짜로. 요렇게 돼 있어요 안에는. 어? 개 맛있는데? 이거 알갱이가 엄청 씹혀요. 소리 제대로 들려드릴까? 오! 자, 빵이랑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어. 진짜 뻑뻑하다. 근데 단점이에요. 진짜 빵이랑 먹으니까 막 입속에서 그 좀비의 타액처럼 늘어나는 게. 진짜 맛있긴 한데. 아 뜨거워. 허! 아파. 자 다음은 녹차. 이렇게 약간 그 녹조 그런 느낌. 하지만 뭐 이런 잼류는 비주얼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. 이거 한번 떠서 먹어보도록 할 텐데. 어 뭐야? 아 깜짝 놀랐어. 녹차 아몬드 스프레드잖아요. 여기 보시면은 아마 막 건더기 같은 게 좀 보이실 거예요. 어? 난 잘 모르겠네. 빵에 발라서 먹어볼게요. 어 비주얼. 그리고 제가 사실 이런 아몬드를 좀 안 좋아해요. 견과류들이 여러분 씹을 땐 고소하지만 끝맛이 좀 그 쌉싸름한 게 있잖아요. 제가 그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? 오호 오호라 크크 그렇구만. 어 이것도 빵이랑 먹으니까 좀비.
근데 이게 여러분 막 먹자마자 와 뒤진다 진짜 이런 맛은 아닌데 묘하게 계속 끌리는 맛인데 적당히 달고요 녹차의 그 쌉싸름한 맛에 아몬드의 씹는 맛까지 자 라스트 원 요 전설의 잼 아 이건 진짜 위험한 잼인데 근데 이게 진짜 악마예요 데블 이 녀석 오랜만인걸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비주얼은 된장인데 먹는 순간 뭐 그런 생각은 어 뭔지 알죠? 말 안 해도 어 이거야 이거야 이 로투스는 약간 그런 맛도 나요 달고나 아시죠 달고나 좋았어. 빵을 구워볼까 이제? 근데 이거 어떻게 발라 먹지? 이게 네 개니까 네 개 구역으로 나눠서 발라야 되나? 이 구역에 뭐야? 그래서 이거를 잼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굽는 거야. 그게 완전 그거거든요. 이게 밖으로 삐져나오기 때문에 너무 가에다 바르면은 혼나요. 누구한테? 엄마한테. 어, 나 이거 장사할까? 이렇게 토스트해서 네 가지 맛 장 토스트? 괜찮지 않아요, 여러분? 네 가지 맛을 하나의 토스트로 즐긴다. 판타스틱 포 토스트 에드머의 판타스틱 포 토스트. 천 원이어도 후원할 거야, 야야. 영광근 천 원 야야. 따단. 거의 뭐 네 가지의 행복. 자,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얍! 20초만 더 굽겠습니다. 1, 2, 3.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? 하나도 안 샜어, 참고로. 샜네, 갸사끼. 비주얼은 뭐 거의 뭐해. 어, 잠깐만. 빠밤. 좋은 생각이 났어요. 빠밤. 일단 이 네 개로 나눠서 고유의 맛을 좀 느껴볼게요. 어, 잠깐만. 잼이 이미 다 섞여버린 것 같은데? 로투스 먼저 먹을게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, 이렇게? 으아! 하, 역시 로투스는 구워야 돼. 다음은 뭐지? 다음은 이거 쿠키 앤 크림. 와, 개맛있는데, 이거? 다음에는, 이건 좀 잼이 여러 개 섞였거든요? 메인은 마시멜로입니다. 마시멜로 이거 구워서 먹으면 어떨지 정말 궁금했는데. 와 대박 와 대박 이게 무슨 맛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빵 다 이렇게 구워서 먹으니까 초코 없는 초코파이 맛 이렇게 하면 설명이 딱 맞네요 별로예요 사실 원하우스에 애니 맛 자 비주얼을 지금 고민이 좀 되는데 이거 먹어야 돼 내가? 비주얼이 거의 뭐 취두부예요 취두부 이거 그래도 이거보다는 낫다 클래식 멜로 머시멜로 크림 이것보다는 괜찮아요 내가 생각한 게 두 가지가 있어 아 카메라 진짜 씨. 아 제발 제발 한 번만 이거 좀 먹자 제발 카메라 이 가사 좀 그냥 그만 꺼져 이 제발 자 여러분 자 이렇게 빵 두 개 물론 이 빵도 먹을 겁니다 걱정하더라 하세요 여기다가 제가 가장 좋아했던 베스트 잼인 이 롯후스랑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요거를 두 개를 합쳐요 그러면은 그이모 에드머의 동그라미 토스트가 완성이 되기 전에 한번 구워줍시다 나 가게 차려? 이렇게 그 아까 네 가지 맛 토스트 있죠 그거 하나에 8,000원 아니 근데 여러분 제 말은 들어보세요 8,000원에 우유 제공에 빵 무한 리필 에? 예, 잼 안 바른 빵만 리필이라고요 예, 잼 바른 버전은 처음에만 그거 드리는 거고 그 옵션 추가하시면 잼도 무한 리필 하실 수 있어요 12,000원 이제 열어볼까?
와, 그 이모. 왜 불러? 아니 이모 말고요. 아 카메라 제발. 방송 진행이 안 돼. 힘들어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아 나 여기 됐어. 자국 남았다. 어떻게? 살면서 입에 넣어봤던 것 중에 제일 뜨거워요. 여기에 지금 느낌이 없어. 자 완성이 이렇게 됐습니다. 비주얼 그이 뭐해? 뭐야 이거? 에? 아이씨.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머리카락 들어가서 같이 구워졌어. 이거 어떻게 빼냐? 비주얼 왜 이래? 목이 가물었어. 간지러웠어. 마롱. 요렇게 뚫어서 이거 해먹는 거 절대 비추입니다. 아 이게 되었어. 빨개졌어. 여기 이거 보이죠? 이걸 어떻게 응용할 방법이 없을까? 이거? 에라 모르겠음. 된장 한 스푼. 오나라 오나라 총나라 위나라. 그리고 여기에 이거 쿠앤크. 그리고 여기에다가 녹차 스푼. 아 따가워 씨. 어. 그이 뭐 천상의 비주얼. 이거는 굽지 않겠습니다. 저 이거에 좀 그거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. 안에서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. 끔찍하다 진짜. 끔찍해. 여러분 이거 비주얼 볼 자신 있어요? 하다. 요것의 단점. 요 빵 부분엔 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? 아직 빵밖에 안 먹었어요. 와 대박. 잼 두께 봐, 잼 두께. 제발 카메라 꺼져라 방종하게. 자 여러분 아 여러분 그 극도의 단맛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? 너무 달아서 먹으면서 약간 머리가 아파지는 그런 거 경험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?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예, 그 빵, 잼 네 가지 그 거기에 어 배고파 왜 이러지? 먹어봤는데 이 맛빵 남은 거는 제 팔찌로 쓰겠습니다. 켜켜. 오늘 제일 맛있던 거는 역시나 이 로투스 이 잼. 이거는 아직까지 그 1위를 예, 피해갈 수가 없고 이거가 2등. 3등은 요거고요. 사실 저 그 마시멜로가 제일 맛없었어요. 다음 시간에 더욱더 맛있는 그 잼이나 뭐 아무튼 뭐 그런 뭐 갸 같은 것들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 그럼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. 활짝